진짜. 그다음에 오늘은 요거 히터 가지고 왔고 의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늘 날씨를 좀 얕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밤이 됐어요. 저 이제 저녁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요거 스톰폭스 가지고 왔고 여기에 들어가나? 제 이 화목난로가 뜨끔해가지고 넘치진 않겠지? 화목난로 진짜 물을 이 정도 하면 되나? 물을 조금 넣고 이 정도만 넣어야겠다. 너무 많이 가져왔네. 이게 물을 몇을 넣는 거야? 근데 물을 치즈든 거, 동그란 거, 물을 좀 더 넣어야 될까? 일단 넣을게.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저 벙어리 된 줄 아셨죠? 이제 원래 사람 이렇게 막 옆에 있고 그러면 말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팔팔 끓을지가 좀 의문이에요. 안 끓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를 한다고 얘를 팔팔 끓을까? 사실 지금 뚜껑이 없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봄이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추워.
근데 여기 불 옆은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여기 옆을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활동 반경이 딱 요렇게야. 근데 저는 약간 이 정도 날씨면 쉘터 안에 있는 것보다 그냥 샤부작샤부작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노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버너여서 여기 지금 어떻게 엎어질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일단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생생정보통 촬영 잘 하고 왔고요. 저는 진짜 확실히 MBTI가 I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저 그거 하고 약간 이틀간 떡 실신했거든요. 기가 너무 빨리고 너무 막 힘들고 지쳐가지고. 근데 저희 아빠는 더 기운차. 저희 아빠 MBTI E거든요, E. 진짜 저희 아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 방송인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 열기가 여기가 엄청 뜨거워. 잠깐 여기다 다시 올리고 제가 묵은지 씻어왔거든요. 그거를 살짝 여기다가 썰어 넣어보려고요. 아, 아 좋다. 여러분은 요즘에 캠핑 어떻게 다니세요? 다 봄을 준비하고 계시나? 저는 봄을 준비한다기보단 봄이나 여름이 딱 되기 전 우리 집순이로 차박을 더 많이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겨울에 캐나다 가기 직전에 쟤 만들어가지고 진짜 많이 활용을 못했달까? 그랬잖아요. 더 이뻐해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우동면은 뿌르면 뚝뚝 끊기니까 지금 약간 호로록 호로록 먹어보고요. 이거를 원래는 김치우동 좀 빨갛게 끓일까 하다가 그냥 오뎅탕에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하겠더라고요. 근데 저 김치를 좋아하니까 이것만 좀 이렇게 따로 안 먹고 바로 집어 먹을 수 있게. 어때요, 마이 아이디어가 괜찮죠? 김치 많이. 또 막 배 안 고프다 생각했는데 먹을 생각하니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네요. 아, 그냥 여기다가 두고 먹으면 되겠구나. 국수. 저 쑥갓을 좋아해서 쑥갓 많이 넣었는데. 아, 쑥갓 향기가 예술이네. 미쳤다. 물 더 해줘야겠다. 약간 짭조름했어요. 김치에 여기 완전 깜깜해요. 저기 앞에도 텐트가 있네. 불이 켜졌어. 사람 있었구나.
어묵이 우동만 하면 심심한데 어묵이 반찬처럼 맛있네요. 야외에서 마시는 맥주가 끝내줍니다. 짠! 저는 약간 이렇게 밖에서 캠핑하는 걸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약간 이렇게 작은 텐트 치고 노는 거를 요즘 더 재밌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기분이 다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 텐트에 들어왔고, 요거 지금 전기 난로만 여기에 지금 켜 있거든요. 저는 얼굴만 따뜻하면 이 밑에 쪽은 전기 매트 켜고 오모바지 입고 그다음에 여기 핫팩 붙이고 이렇게 자니까 편히 자요. 그래서 전기 히터를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저건 바람 나오는 거고 얘는 그냥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캠핑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뭐가 괜찮을지 한 번씩 틀어봤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쟤는 소음도 있고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는, 차 안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얘로만 틀고 자려고요. 아직 잘 시간은 아닌데 좀 누워서 쉬어볼게요. 이게 전자기기들이 추워가지고 잘 빨리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핸드폰이 충전이 안 돼서 지금 너무 느려. 내 아이패드도 지금 충전이 느려. 드라마 봐야 되는데 나 지금. 어? 뭐 얼만큼 당겨. 아까 낮부터 했는데 이렇게 느릴 거야? 아니 집에서는 엄청 빨리 되는데. 그리고 지금 답답해요. 너무 느린데? 드라마 봐야 되는데 약간 차질이 생기니까 우울. 누워서 쉴게요. 뾰뾰뾰.
여러분,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여기 뒤통수가 너무 시려워졌어요. 어제 자면서 썼던 핫팩, 효자템이에요. 오늘 아침은 순두부 라면을 먹을 거예요. 제가 요즘 라면이 계속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매번 실패했던 거 라면 먹는 거. 지난번도 된장찌개 남았다고 거기에 라면 넣어가지고 망했죠? 라면이 막 땡길 때는 집에서도 먹는데 보통은 집에서 거의 안 먹어요. 이 주변에 나무가 많던데 좀 사냥을 해올까 봐요. 아침을 조금 더 길게 보내고 싶다. 이거 장작 남겨놓고 간 거 없나? 한번 순찰 갔다 올게요. 이거 좀밖에 안 남아서 다 마시고 가요. 저 어제 잘 때도 이거 쓰고 잤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지금 뒤에가 이렇게 됐던데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어요. 저는 아침에 약간 푹 자버릴 때는 8시, 그 다음 또 진짜 완전 막 새벽까지 하고 그때는 9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침이 너무 짧더라고요. 근데 일찍 일어나서 불놀이 하니까 진짜 좋아. 이제 라면 먹고. 어제 우동 먹는다고 이거 가져와 놓고 꺼내지도 않았어요. 라면을 이거랑 먹을게요. 오늘은 건더기도 좀 넣어주고. 밥 먹을 때까지만 따뜻하면 돼요. 제가 여기 팔에는 붙이는 핫팩 붙이거든요. 얘가 아주 좋습니다. 좀만 끓으면 순두부 여기다 넣을 거예요. 먹는데 맨날 진심으로 바빠. 이걸 넣어야 돼. 그리고 스프도. 근데 이게 항상 썰 때가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밥을 먹어볼게요. 오, 오, 맛있겠죠? 진짜.
바로 말해보래. 약간 국물이 부족해지면 어제 남은 오뎅 국물 있어요. 김치. 차가워. 안 먹어요. 여러분, 탱글탱글 순두부 보여요? 근데 수저 아니고 국자 먹으니까 맛있어. 입에 가득 들어가잖아요. 아우 뜨거워. 어제 남긴 오뎅 주머니. 이거 오징어 오뎅이었구나. 그래서 놀만은 한데 추위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날씨는. 저는 약간 이렇게 추운 걸 좋아하는 편? 더운 거보다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라면을 다 먹었고 안에도 이제 슬쩍 정리하려고 들어왔거든요. 오, 너무 든든하게 먹었어요. 저. 슬슬 정리해 버릴게요. 여러분, 수 마지막에 무슨 정신이었지? 촬영을 안 하고 종료를 한 거예요, 캠핑을. 아니 뭐 카메라 배터리 뭐 약간 좀 그런 이슈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정리하는 것도 못 찍어가지고 아 이게 뭐야? 집에 가는 길에 생각이 났어. 나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고마워요. 진짜 미쳐. 안녕.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